오늘은 제가 경북 군위군에 있는 화산마을을 들렸다가 제가 자주 가는 그 안동을 거쳐가지고 봉화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. 제가 안동을 가면은 그 하회마을하고 도산서원만 들렸지 안동에 군자마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. 그래서 봉화로 넘어가는 길에 군자마을을 들렸는데 옛날에 그 향수하고 고향의 정취를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. 오늘은 군자마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살고 계시네. 직접 살고 계시구나. 나는 민속자를 기념관으로서 그냥 보존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살고 계시네. 야, 멋지네. 너무 멋집니다. 야. 그 담장이는 꼴도 정겨워 보이고 그냥 있네 보니까 참 멋집니다. 예술이네 예술. 빈집으로서 그냥 보존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살고 계시네. 신발도 그냥 입고. 너무나 멋지네. 이야, 이럴 수가. 이야, 정말 멋지다. 신발도 그냥 입고 직접 살고 계시는 집들이네요. 너무나 멋지네. 실감이 안 나네요.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고 있다니 실감이 안 납니다. 여기는 부를 때는 아궁이도 있고, 이야, 정말 멋집니다. 지붕 위에 풀 좀 보세요. 지붕 위에 그 쓴바귀꽃들이, 쓴바귀꽃인가요? 진짜 예쁘게 폈네. 정말 멋집니다.
민속촌처럼 이렇게 보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안동 하회마을이나 그 나간읍성처럼 직접 거주를 하네요. 완전 그림입니다. 그림. 너무 멋있다. 민속촌에서도 이런 집을 못 봤는데 정말 예쁘게 해놨네.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보통이 아니신 사모님이시네. 이야, 대단하네. 이야, 제일 멋있다. 이야. 집을 그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그 손길 하나하나가 그 사모님의 그 인품이 묻어나오는 그런 정겨운 고향집 같은 풍경이었습니다. 아, 그 민속촌이나 그 하회마을 그 나간읍성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의 집이었거든요. 참 깜짝 놀랐습니다. 정말 멋지다. 옛날 시골에서 썼던 팔레트 그대로네. 야, 정독 봐. 예술이다, 예술. 이야. 옛날에 가마솥 그대로 있고 소품들도 다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네. 정말 멋집니다. 여사님 한 분 살고 계세요. 아, 여기 사모님 혼자 사시나 봐. 예, 아니에요. 여사님 혼자 사. 이야, 정말 멋지다. 세상에. 이런 게 현재까지 있다는 게. 어디로 구경하시면 예쁘게 해놨어요. 어디 이쪽에 말고 또 어디 또 있어요? 아, 요 뒤에 안 그래요. 아, 뒤뜰에? 예, 뒤뜰에. 야, 이 집이 제일 정감 있게 해놨네. 앞마당에 빨래터 좀 보세요. 이야, 정말. 옛날이나 볼 수 있던 풍경을 여기 오니까 다 볼 수 있네. 정말 멋집니다. 야, 하회마을만 가봤지? 안동에 이런 데가 있었네요. 세상에나. 감동입니다, 감동. 이야. 이 소쿠리도. 이야, 정말. 완전 예술이네. 풍경 하나하나가 너무 정겨워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뒤뜰에서 촬영을 하는데 여사님이 그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던 모양이에요. 그 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정말로 그 느낌이 다른 그런 집이었습니다. 이렇게 멋진 곳을 민속촌에서도 못 봤네요. 이야, 사모님 이쪽에 계시네 혼자. 아니, 민속촌에서도 이런 집을 못 봤네. 민속촌에서도 이런 집을 못 봤네. 민속촌에 가도 이렇게 소지품이 이렇게 멋있게 안 돼 있어요. 하회마을이나 저기 민속 나간읍성 갔어도 이렇게 멋있는 데를 보지를 못했는데. 너무나 멋있네.